오늘 첫 소식은 각종 언론 매체에서 다룬 우리 지역의 핫 이슈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알아보는 시간, 빅데이터로 보는 지역 이슈입니다. 최근 한 달간 포털 사이트에서 화제가 된 은평 지역 이슈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손성혜 기자입니다. 은평과 관련해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는 코로나입니다.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나오는 상황인데요. 7월 한달 사이 은평구 코로나19 확진자는 10명이 추가돼 총 6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감염병, 바이러스, 마스크 등 코로나로 나타난 주요 키워드 사이에서 눈에 띄는 단어가 있습니다. 대벌레입니다. 은평 봉산에서 집단 출몰한 대벌레 소식이 화제가 되면서 코로나와 함께 이슈 키워드로 꼽힌 겁니다. 은평구는 대벌레 떼를 없애기 위해 방제 작업을 펼치고 있는데요. 약을 뿌려도 뿌려도 사라지지 않아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특히 약을 너무 많이 뿌릴 경우 이로운 곤충까지 죽게 돼서 진퇴양난에 빠져 있습니다. 다음 이슈 키워드는 일자리입니다. 연관 단어로 자금난, 경기 침체, 노약자, 보조금 등이 보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자리 문제가 더욱 심각해졌는데요. 은평구는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어 생계가 막막해진 주민을 위해 지난달 공공 일자리 900개를 추가로 만들었습니다. 빅데이터로 보는 은평 이슈 세 번째 키워드는 장애인입니다. 돌봄을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을 약속해 주십시오. 갈곳 없는 발달 장애인들을 위해 구립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설치를 하시겠습니까? 지난달 은평구의회 구정질문에서 장애인 보호센터 설치 문제가 쟁점이 되면서 장애인이 주요 이슈로 꼽혔는데요. 이는 연관 단어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은평 지역 이슈 키워드 성추행, 고소인, 성폭력도 보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사망한 이후 성추행 의혹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연관 단어를 살펴보니 한국 여성의 전화, 성폭력 상담소, 서울특별시장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최근 자고 나면 바뀌는 부동산 정책 탓인지 아파트, 부동산 등이 은평구 이슈 키워드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LG 헬로비전이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개발해 분석한 우리 지역 주요 이슈. 헬로 TV 뉴스 손성입니다.